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찌를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를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는 첫 시작 부분에 명시된 대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어떤 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였는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2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의 이 한나의 고백을 볼 때에 한나가 어떤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해요. 이 딸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뿔이 높여졌다, 자기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뿔을 높이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고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기뻐한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가가 2절 말씀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는 그가 의지할 이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냐. 첫 번째, 한나처럼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을 때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왕의 왕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만주의 주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신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기셨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또한 우리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했냐면 마태복음 6장에 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의로 행하는 자가 될까 주의하라라는 말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의로 구하거나 우리 의로 행하거나 내 욕심이나 내 자아를 따라서 구하고 있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내 의를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범죄하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 주기도문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는 입의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내 뿔을 높이셨다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믿고 심령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2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신 분도 없다라는 것. 반석은 뭐예요?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바위를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반석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그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는 요동함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우냐?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요동할 필요가 없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을 믿고 이미 이긴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한나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 이미 얻은 거니까. 이미 익은 거니까. 이미 기도를 할 때는 이미 응답은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이미 응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니까 나라의 임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걸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그 기도는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그러면 절대로 티끌도 내 의는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의를 따라서 행하고자 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내 의는 죄인이 구하는 것이고 죄인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무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군인나로 하여금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에게 아들을 하나를 주고자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또 한나에게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목적이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므리바에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게끔 하여진 것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시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응답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한 말은 이 땅에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의가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3절로부터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군인 나를 향해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한나를 대적한 자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그들이 교만한 말을 했고 오만한 말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달아보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말한 것이 용사의 활이 꺾였다고 말해요. 강한 자, 한나를 대적한 자의 활은 꺾였다는데 왜 용사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군인나 하나가 한나의 대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대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용사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의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해서 낳은 자가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 네피림이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10장 8절에 가면 니므롯을 나타내고 있어요. 니므롯을 첫 용사라고 말해요. 니므롯이 근데 누구냐? 구스의
아들이에요. 함이 낳은 아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당대의 용사였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을 안악자손이라고 하고 용사라고 해요. 창세기 6장 4절에 용사로 표현된 네피림은 힘이 세고, 민수기 16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라고 정탐한 자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피림, 안악자손, 용사. 근데 그 용사가 보니까 다윗을 대적한 골리앗.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이 구약에는 이와 같이 네피림, 안악자손, 용사라고 표현되어지고 골리앗으로한테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블레셋의 대표가 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이었고, 그래서 근데 그 블리앗이, 블레셋이 어디서 나왔나 보면 우리 이 일곱 족속이 내어줬지 못함으로 생겨진 게 블레셋이더라. 근데 그 용사인 니므롯이 어디에다 성읍을 건설하냐 하면 바벨에다가 성읍을 건설해요. 니누에다 또 옮겨요. 바벨, 니누에, 이것이 누구의 후손들이 세워진 성읍이냐? 바로 니므롯이 세운 성읍들인 거예요. 이것은 네피림. 그 네피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결혼함으로써 나온 게 네피림. 네피림이란 단어의 뜻은 타락한 자, 떨어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나가 용사의 활은 꺾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화살은 반드시 꺾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진 자는 힘으로 찌를 찌도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세악하도다. 그래서 분인 나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 같이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육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죠. 육체 생각과 육체 마음을 의지하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하면 바로 나에게서 잉태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부 뭐냐? 네피림인 거예요. 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힘센 자가 되어지고 풍족한 자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한나의 고백의 기도 속에서 뭐가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진 자를 높이시고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겼다라는 개가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이름을 가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가 이긴 자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 속에 나타난 것처럼 가난한 자를 침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오히려 이 땅에 귀족같이 앉아있었던 자를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은 내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 왜냐하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세계라고 말했거든요.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통치권 안에서 주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악한 자들은 잠잠하게 초토화시키고 입이 다물어지게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무서워할 것이냐,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인날 고통을 받을 때 그가 분인날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심령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뭐야? 물 썼듯이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토해내요? 나는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니, 오직 주님의 의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이니, 주께서 만물의 통치자이고 이 모든 세계가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세운 왕에게는 힘을 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원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이 죽었을 때, 그 육이 100% 죽어서 내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0.00001%도 티끌도 없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나가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의를 행하는 것이 티끌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의만을 위해서 행함으로 그 의만이 나타나게 하는가, 그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의를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 밑에 쭉 말한 게 뭐야? 구제, 금식, 기도, 봉사, 헌금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상을 받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없더라.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낸 것,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맛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내가 살되 어떤 일을 행하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고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뜻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한나는 얻은 이후에 이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아직 얻기 전일지라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뿔을 높이실 것일 것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용사들이 있고 안락자손이 있고 대단하게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에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내 안에 결단되어지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 한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자였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심으로써 그 뿔을 높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의를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요. 아버지는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구하게 하십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주님 안에서 믿고 구함으로 이 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또한 각자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인도를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그 뜻에 합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셔서 원수들의 대적할 수 있는 입이 되어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입을 열어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용사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한나를 높이시고 그 뿔을 높임으로 원수를 향해서 그 입을 크게 열게 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들을 물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크게 대적할 수 이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진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힘센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대로 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각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모든 일터를 축복하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거룩한 그 이름만을 한나처럼 우리도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